같이 일도 하지 않으세요? 네. 아, 일한 게 아니라? 아, 대실이 아니라. 핑크. 대관을 했었는데. 제시고. 인스타그램어블 카페 관련된 거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뀐다에 얘기를 하고 있었고, 오히려 역행한다, 반대로 생각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고, 또 이제 또 성수동에서 또 운영을 하시면서 또 생각한 부분. 제가 그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어쨌든 그게 마케팅적인 거고 가게를 소개하는 거잖아요. 제가 늘 제 마인드에 새기는 게 있는데, 칸트가 지성 없는 감성은 맹목적이고 감성 없는 지성은 공허하다라는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두 개의 밸런스가 맞아야 알고 끄덕이시는 아 이제 알려고 이걸 잘 알려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업을 하고 뭐 그런 카페들이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굉장히 맹목적으로 느껴지는 곳들도 있고, 아니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곳들도 있고, 그 밸런스가 맞아서 아 여기 정말 가보고 싶다 하는 곳들이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제일 경계하는 단어가 브랜딩이거든요. 브랜딩이란 단어가 물론 유행이지만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중요하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, 담았던 그 내용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, 그리고 이미지적으로만 너무 소비되는 시뮬라시온. 네, 그러니까 좀 그건 못 말해요. 이제 뭐 지금 알고 알고 왜냐면 아니 뭔가 있어 보여. 물어보자고 우리 있어. 제가 이거 뭔가 네이버에서 뜬 찾아가고 이미지 보내야 돼.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실체라기보단 이미지적으로만 다 현상화돼서 이미지만 보고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직접적인 내용을 이데아처럼 마주한다기보다는 실체가 있는데 그 이미지라는 것은 모든 매체인 거예요.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고 이미지로만 이루어지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어블에서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되게 매체적으로 소비되는 게 카페가 돼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아쉬워서 경계한다는 네네.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. 네. 아니, 나는 그 칸트 말이 그렇게 없었어도 되지 않나. 네. 그런 손님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세요? 저는 그 카페 투어 하신 분들 오시잖아요. 네. 사진을 찍으세요. 네. 브루잉 커피를 많이 시키시거든요. 근데 이걸 계속 내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면 사진을 이쁘게 찍어달라고 조금 더 느리게 내리고 물론 네네. 레시피는 지키되 네네. 조금 더 이제 슬로우 모션 네 오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그분들이 이제 순간 포착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네. 아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대표님은 엄청 그 무대처럼 하시잖아요. 나를 봐라 저희는 그게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네. 보니까 네 맞습니다. 개인 카페 하면서 겪고 있는 고충들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좀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셔서 이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. 되게 오랫동안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제가 브루잉바를 하잖아요. 그리고 바속도 있고 아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좀 힘들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되게 최대 고민인데 표현하자면은 내가 원치 않은 소개팅을 오래 하는 거예요. 소개팅은 뭐 핑계로 그냥 죄송한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보고 싶다. 근데 이거는 일단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이 사람과 대화가 즐겁지가 않은데 4-5시간을 이제 응대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. 아 그게 소개팅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재밌네. 딱 그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티키타카가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그 일방적인 네 본인의 말만 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약간 뭐 회사의 어떤 상사 욕을 계속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랑을 계속하시거나 근데 그분들이 늘고 있어요. 아 그 조금 그게 힘들어요 지금. 공감 갈 수 있으실 법한 게 그 동사 소리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야 알다시피 카페가 좀 조용히 좀 쉬러 오시거나 좀 자기만의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 대화하려고 오시는데 이 드릴 소리가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은 약간 제가 더 미칠 것 같아요. 내가 더 불편하고 저희 매장 앞에 이제 건물을 6개월 동안 세웠어요. 저희가 오픈하고 6개월을 건물을 지었고 끝나자마자 망원 도로 공사한다고 세 달을 했어요. 올해 1, 2월이 조용했고 저희 옆 건물이 지금 세 달 동안 건물 리모델링 중이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진짜 소음 나면은 바로 가가지고 소장님 불러 다 불러서 몇 시까지 하냐 진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공사를 하고 있으면 제가 대신 얘기해줘요. 노하우가 있나요? 노하우 한번 공개를 이게 좋게 하면 안 돼요. 제가 힘든 부분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.
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. 정말 어떤 식으로 나눠져요? 금액적인 부분을 보상을 해줄 때도 있고요.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제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. 이게 소음이 딱 들리는 순간 트리거 그러니까 이런 것 마냥 약간 너무 막 머리가 막 아프고 깨질 것 같고 이러니까 또 좀 요새 생각하시는 그런 고충 같은 게 있으세요? 저는 자영업을 하고 또 혼자 하니까 시간이고 좀 제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만들어서 여기 약간 갇혀있어도 괜찮은 그런 게 돼서 그 옛날에 커피 한잔 할까요? 라는 허영만 선생님의 그 만화책에서 거기서 헬카페가 소개됐는데 헬카페라고 한 이유가 자기는 여기서 갇혀서 손님들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헬카페라고 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는 그 공간이 주는 모습이 헬이라서 약간 지옥같이 좀 약간 더 어둡게 해뒀잖아요. 저는 커피 맛이 굉장히 진해. 그래서 그거나 그거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거 만화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게 지금은 저는 좀 많이 공감이 가요. 근데 그런 걸 카페 투어를 통해서 또 두 분은 또 해소를 하시는 부분도 그래가지고 혼자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다가 요새는 일주일에 제가 세 번을 쉬어요. 그래서 그걸 다 카페를 다니거든요. 저는 또 지하기도 하고 이게 해가 안 보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. 지옥인데 진짜 생지옥인 거죠? 진짜요? 그래서 그 후에 최대한 밖을 많이 돌아다니려고 해요. 그래서 개인 카페를 하시는 자영업자분한테 카페 투어는 엄청 유익하다. 맞아요. 정신 건강적으로 유익하다.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로스팅하고 제가 추출한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떤 게 맛있는 거고 어떤 게 맛이 없는 건지도 헷갈릴 때도 있고 말씀대로 되게 갇히게 되는 순간들도 오고 남들의 커피를 먹고 이게 맛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구나 브루잉 세레모니에 없는 이런 다른 느낌들을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구나 더 확장시킬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나 안에 갇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리프레시하는 것 같아요. 전 아까 그 얘기가 조금 흥미로웠는데 바에서 투머치 토커라고 헤비 토커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면 뭐 대표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? 있습니다. 근데 저희는 매장에 바 속에 없어요. 맞아요. 네.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말을 거시거나 저랑 조금 이제 친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계산대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. 감사하기도 한데 이 공간을 편하게 느끼시면서 다른 손님들한테 불쾌감을 줄 법할 정도로 선을 넘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혼자 가니까 2인 테이블 앉기는 좀 미안하니까 바 테이블 앉는데 자꾸 말 걸어갖고 오히려? 책을 갖고 왔는데 책을 또 올려놔야 나 책 보러 왔다 이렇게 막 생두 얘기 그렇게 하셔갖고 동전도 안 넣으셨는데 근데 또 도움이 되잖아요. 그 어떤 그 선이 너무 어렵네. 뭐 안내문 붙여놓을 수도 없고. 또 개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시는 그런 고충 같은 것도. 화장실을 잘 못 가. 저 막 5시간까지 참아본 적 있고 이게 계속 꾸준히 오니까 화장실에서 CCTV 보면서 예전에는 개인 카페 가면 가끔 사장님 안 계시면 화장실 가셨구나 하는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미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입구가 안 열리는 거지 둥둥 화장실 가는 거 편말 해놨어요. 화장실 좀 갈게요 유유 이 폰말을 해놨어요. 코스에 그러면 또 그 헤비토커분이 오늘은 좀 오래 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좀 얘기하고 싶었던 저번에는 사장님이 오셔서 커피를 드렸거든요 잔에다가 근데 밖에서 30분을 서서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안 들어오고 계세요?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햇빛을 받으면서 커피를 드시고 계셨는데 스트레스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좀 해소를 좀 어떻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이게 화가 많잖아. 화가 많아. 맞아요. 이게 안 빠져요. 이게 쌓여요. 연차가 될수록 계속 내 몸에 축적돼가지고 점점 저를 매장에서 빼고 있어요. 나중에는 이제 오토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제 최종 목표거든요. 일단 방법은 나와 매장을 이렇게 끊어야 돼요. 스트레스라는 걸 털어낸다는 느낌보다는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흘러가는 것 같아요. 35살. 재밌는 얘기 해볼 건데 혹시 좀 개인 카페 운영을 하면서 재밌는 거나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?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내가 이 맛에 카페 한다 같은 얘기도 좋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인데
아, 저 그 궁금한 거 있어요. 그 연예인들 실제로 내 카페 왔을 때 네. 느낌이 어떤지. 어, 저도 궁금하다. 네, 부러워. 저희도 엄청 많이 나누는데 맨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못 알아본 분들도 많아요. 같이 일도 하지 않으세요, 연예인? 그때 그 아이돌 아이돌? 그 맞죠? 어, 어, 맞죠? 누, 촬영. 아, 일한 게 아니라 아, 네. 아, 대실이랑 핑크에서 대관을 했었는데 저희 여러 가지 토크를 했는데 또 개인 카페 사장님 분들이 이렇게 네 분이나 모이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제시들을 하는 시간을 갈 거예요. 아. 네. 네 분의 캐릭터가 너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지의 캐릭터가 또 확실한 걸맞는 생두를 드리고 카페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분의 카페를 방문해서 어떠한 증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또 네 분이 로스팅한 원두까지 같이 하나로 해서 드리는 그런 행사를 준비했고요. 그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한번 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는 되게 영광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런 대표님들이랑 네네.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오늘 되게 영광이었고 영광으로 또... 아세요. 아, 그러니까 너무 영광입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커피 인연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. 신기하고 네. 좋은 분들을 네. 만날 수 있어서 네.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. 선거프에 오셨을 때 좀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굉장히 햇살이 또 싱그러운 그런 계절일 텐데 그때 너무 잘 어울리는 카페라서 예, 한 번쯤 들려보시고 예,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카페에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예, 자주 오시고 많이 주문하면 예,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취업까지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. 예, 그리고 브릭 세레모니 제가 여기 이렇게 껴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. 아, 그래. 아, 제가 먼저 했는데 네, 군들이 요즘 약간 많이 좀 지쳐 있었는데 되게 같은 일, 그다음에 같은 고충을 있는 이렇게 분들과 수다를 떠니까 되게 힐링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.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발전된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안 되면 골든 가위바위보. 오, 오히려 좋네. 오히려 좋아. 굉장히 지금 평화롭게. 예. 결정이 났네. 아, 이.